옵션 화면 보셨나요? 영상이 두 개가 이렇게 반전이 돼서 보여지는 듯한 효과를 연출한 타임랩스 영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앞서 보여드린 영상과 같은 반전을 주는, 그러니까 영상 자체를 반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한 1분도 안 걸리게 해서 설명이 가능한데요. 자, 먼저 이 반전을 원하는 영상 하나를 찍어 두고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서리 양 끝에 있죠. 이거를 쭉 당겨서 반대로 넘어가게 하면 영상이 반전이 됩니다. 반대로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요 수치가 변화가 되는데 보시면은 이 스케일이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이거를 그냥 원래대로 복구시키고 싶다 하면은 100. 반대로 반전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을 회전시키면서 소위 말하는 플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응용을 해보겠다 하면은 앞선 인트로처럼 이런 식으로 영상 두 개를 겹친 듯한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응용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이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서 똑같은 동일 인물이 마주 보면서 뭐 노래를 한다거나 혹은 그런 식의 연출을 하는 듯한 효과를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